저는 사실 매연 하면 런던 스모그가 생각이 나거든요. 1952년에 그 스모그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어가지고 약 1만 2천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20세기에 가장 최악의 대기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런던 시민들이 그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조깅을 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평소에 수십 배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 모든 병원에도 황색 경보가 내려지고 정말 무슨 일인지 거의 패닉 상태에 런던 시민들이 빠졌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숨만 쉬었는데 죽은 거잖아요. 런던 스모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석탄계 연료를 많이 쓸 텐데 석탄계 연료 안에 포함된 성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주로 이제 아황산가스라 그런 황성분이 많이 있는데 요지움은 이런 것들을 낮추는 탈황, 탈질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합니다만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이 적용이 안 된 저급 연료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풍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고 아주 정체되어 있는 공기 상태가 된 데다가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이 해무들이 급격히 도심으로 밀려 들어와서 대기오염 물질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수분들이 막고 결합을 하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이것들이 산성화되게 되고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적 피해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급차들이 들어가서 또 환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야,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보면은 그냥 독가스 테러처럼 그러니까. 독가스 안개가 그냥 도심을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스모그가 지속된 그 기간은 고작 4일인데 도대체 지난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그 3주 동안 약 4천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어머. 진짜 끔찍합니다. 고작 4일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게 믿기 힘든 사실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청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비버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서 British Clean Air Act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료를 저급한 것들을 쓰지 말자. 그리고 지역별로 안전한 존을 만들자라는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덜 쓰게 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가서 청정국에 가깝게 바뀌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주차를 할 때 주차비를 엄청 비싸게 매기는 거예요.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대를 해주는 거죠. 좋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나 혹은 차량을 운행하시는 사업자들이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차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